하나, 둘, 셋, 카! 안녕하세요, 장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오 팀장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오 팀장님 보시면 지금 팀복을 못 입으셨잖아요. 그만큼 제가 긴급하게 쇼핑을 드렸는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오늘 몇 가지 좀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정말 긴급이 많아요. 현금의 물량도 갑자기 뜰 때 많고요. 그리고 몇 가지 공지사항이 또 왔어요. 네. 그래서 저희 구독자님들에게는 꼭 빨리 알려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첫 번째 차량은 아이오닉입니다. 아이오닉 전기차,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타고 싶어하고 인기가 굉장히 많은 차종인데요. 전국에서 가용할 수 있는 물량이 나와서 안내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표를 받아봤더니 다양한 옵션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혹시 엄청 오래 걸리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차량을 나오는 데는 11월에서 12월 정도로 순차적으로 나올 거라 빨리 선점해서 진행하시는 사람 거고, 수량이 많이는 나왔다 하지만 이게 소진이 되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선점하시는 사람이 빨리 받고 그 차량을 쟁취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월 19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미리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서 접수할 준비를 해놓으면 좀 더 빠르게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으로 넘어가면 보조금이 줄잖아요. 제가 볼 땐 마지막 기회인 것 같은데요. 공론화되어 있는 거는 없지만 전기차 보조금 자체가 50% 감면된다, 없어진다 이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어요. 실제로 제 친구한테서도 아이오닉5나 EV6를 1월에 하고 싶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사를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럴 거면 12월까지 받을 수 있는 걸로 해야 된다, 보조금 혜택 바꾸서 가는 게 맞다, 한 달 차이로 뭐 몇백만 원 차이 날 수 있잖아요. 네, 많이 예,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카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도요, 해당 내용이 이제 업로드가 돼 있을 테니까요, 그쪽으로 접수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희소식이에요. 이거야말로 정말 대어입니다. 쏘렌토 굉장히 고객님들 문의 많으신데, 이게 발주를 넣게 되면은 7개월, 8개월 진짜 무한정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차량을 올해 안에 받을 수 있는 카베 전용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인기 차종 중에 소렌토도 좀 잡았고요, 그죠? 네. 그리고 K8도 좀 잡았습니다, 그죠? 네. 카니발도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차종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다음 달 12월까지 좀 빼드릴 수 있는 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했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 차종들이 내 원픽이다 하시는 분들은요, 좀 빠르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긴급하게 내용을 구성해서 영상은 짧지만 굉장히 알찬 정보 가져와 주신 우리 오 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카바! 카바!